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감독TV의 흥감독입니다. 자, 지난 10월 13일 충남 서산시 서산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고정검수 챔피언십 잘 마쳤습니다. 아, 약간의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 흥감독을 포함해서요. 이게 국내에서 하는 첫 대회다 보니 이제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들도 좀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었던 첫 번째 공식 대회였습니다. 이번 고정검술 챔피언십 롱소드 토너먼트는요, 롱소드 대회에 있어서는 국내 최초로 세계 히마 얼라이언스 공식 랭킹에 등록이 되는 대회였습니다. 선수층이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치른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롱소드 검수를 진지하게 수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흥 감독은 이번에 전국 4위를 했고요. 사실 16강 때부터 손을 거의 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투지를 발휘해서 우리 노익장을 과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흥 감독이 전국대회 4위를 하기까지의 과정, 그 대회들을 하나씩 쪼갤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Hey guys, this is Jakub from Sigi. Congrats to your tournament. Enjoy yourselves and may it be the best 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아 갑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수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한국의 도빌 검술가들에게 많은 축복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틴 카스페레. 자, 그러면 오늘 2014년 제1회 고정검술연맹 롱소드 오픈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기다리고. 김은래 선수와 정대관 선수. 제 선수는 중공술적인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은래 정대관 했습니다. 저희 아! 아, 큰 틈을 났는데 아,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해가지고 현재 확인하고 있는데 상처 많이 났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체력이 언제 나오냐? 6학대장 맞죠? 뭐라? 6학대장 아! 맞습니다! 아! 체력이 막았어요! 진짜 소화하셨어! 체력이 소화했어. 탑골. 자, 여러분님 훌륭한 볼넷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워!
10점. 아, 장외 일단 측면에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경기, 경기 왔어요, 왔어. 김은혜가 들어갑니다. 김은혜 선수, 김은혜 선수. 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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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계속 안 돼요. 잠깐 저희가 문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신민정 들어왔습니다. 신민정. 기다렸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신민정. 오케이. 오! 잠깐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2점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은타, 연타를 방어합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스터 리테나와 1부터 6번 해도 되라. 그걸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김은혜 선수입니다. 1대1의 상황. 경기 때문에 선수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스탑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은혜에서 칼 좀 휜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2점. 모호행이 연타가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폭탄은 누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를 치고 아래를 치는 방식을 전쟁의 모든 방식에서 많이 중요시 합니다. 선수 제자리로. 자, 김은혜 선수와 파란색 김은혜 선수, 빨간색 최기용 선수. 파인! 샵! 인사 한번 하고 들어왔나요? 기사도 지금 매너가 덕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를 안 하면 그것은 진짜 결투가. 예, 좋습니다. 김은혜 선수와 최기용 선수. 최규영 선수 빨라요. 발이 빨라요. 발이 빨라요. 역시 바로 튼튼하다, 최규영 선수. 들어갔죠. 예. 자, 폭을 때리는 거를 주특기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지금. 정말 빨라요, 최규영 선수. 기술이 성공하면 키분이 초크도 있네. 라우트로 지금 계속 쪼고 있습니다. 라우트로 쪼고 있습니다. 라우트의 블로크. 라우트의 블로크. 무섭습니다. 8-6번. 쓰레기. 2점. 블루 8-1점. 들어갑니다. 한 내렸다가 손을 같이 저기 잘 보이지 않습니다. 1점. 시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월척을 낚아야 돼요. 지금 스톱 사인이 나온 거 아니었나요? 계속! 누구 사인이었구나. 죄송합니다. 혼란해서 죄송합니다. 중평생도 혼내주고 있습니다. 어이쿠! 끝나갔네요. 큰일입니다. 블루 1점. 네, 블루 1점. 예.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정말 멋있는 경기였어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회 이틀 전에 흥 감독이 엄지손가락을 좀 크게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 쪽에 손톱 아래쪽이 심하게 멍든 상태여가지고 대회 당일에는 이 오른손 엄지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뭘 쥐지 못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으로 대회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대회에 선수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요. 흥 감독이 또 대회를 이제 좀 주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흥 감독도 열심히 부상 투혼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부상도 조금 당해 보면서 손을 좀 어떻게 써야겠다. 그리고 손은 좀 많이 숨기고 싸우는 방법을 좀 써야겠다라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된 대회였습니다. 흥 감독이 지금 게임 모션 캡처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복싱을 쓰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친구 모션 캡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게 가드가 손으로 올라가고 이제 패링도 손으로 하고 막 이게 아무튼 그래서 영상 보세요. 저렇게 간격을 제가 손으로 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검술할 때는 가능하면 검에 집중하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